바이브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정체불명을 상대로 걔는 이제 반사 데미지도 없었는데 고전을 했기 때문에 스펙업을 해둘까 해요. 토르가 의외로 셀지도 모르고. 아, 여러분들 다 잊으셨겠지만 제가 올리다가 컬러풀 매직 보스가 너무 약해서 안 올렸거든요. 아직 전혀 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기본에 기본도 안돼 있어요. 삼신기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페이지 2 정도의 스펙이 필요할 것 같은 관계로 오늘은 스펙업을 약간 한 다음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빨리 조금만 올리고 너무 업하면 오래 걸리니까 스펙업을 약간 더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6군에 너무 레벨 낮아. 색드립밖에 못칠 레벨이야. 이 정도는 안 돼. 네, 강해짐을 테스트할 상대는 역시 정체불명이고요. 일단은 기본에서 저번에 구해놨던 장비를 입고요. 건방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지금 쌍검이었죠? 로스트 캐슬 딜엔딩을 건방으로 봤기 때문에 건방으로 하겠습니다. 특급 양손, 목걸이. 어디 보자.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잠깐만 잠깐만 나 데이드릭스에다 어디다 놨냐? 아 이거 말고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그거 어딨어 그거 내 원래 데이드릭 세트 내가 안 넣어놨어 내가 버렸나? 왜? 어디 넣어놨겠지 진짜야? 실화냐 이거? 나 이거 이 용갑은 자꾸 버거 걸려서 쓰기 싫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 오반데? 에바야 잠깐만 내가 데이드릭 세트 버렸나 진짜? 판매했나? 너안 갖고 있지 어차피 지금 아 내가 그걸 버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잠깐만 그거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재료 모아서 아애 웃기지 마아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왜 없지? 잠깐 내가 어떻게 했지 이거? 세트를? 아 내가 버렸을 리가 없어 일단은 잠깐만 반지랑 목걸이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일단 방패 너 방금 무기 왜 이렇게 많냐? 방패도 일단 하나 가져오고 아 이거 좀 곤란한데 이러면은 좀 오래 걸리는데? 내가 여기 안 넣어놨단 말이야? 아, 나 넣어놓은 줄 알았어. 다른 데 혹시 넣어놨나? 일단은 무기만 일단 챙기면 되죠. 아, 무기 검은 있잖아. 방패를 챙겨야지. 방패. 은방패. 일단은 이거 들고 가자. 아니. 일단 들어봐. 아, 참 이거. 넌 들어지지? 무기. 골드 브랜드 149. 움브라 165. 움브라 가자. 움브라를 두는 걸로. 움브라를 1번에 두고요. 타워 실드가 아, 왜 이렇게 됐냐? 이번에 들어겠 이번에 두겠습니다. 타워실 더 있어. 이번에 두겠습니다. 이 세팅에다가 이제 저항이 없거든요. 검은 용이 지금 수뇌도가 꽤 차서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펙업이 되는 장비로 갈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돼버렸다 게임이 또. 다 넣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안 써본 게좀 많은 것 같지만 일단은 넣고요. 진지하게 해야 돼. 시간이 아까워 이제. 진지하게 스펙업도 하고. 아, 게임 또 미묘해졌네. 큰일 났네. 이거 목걸이 반지 빨리 가지가러 가죠. 방패에다가 냉기 인챈트랑 체력 인챈트가 된게 없잖아. 냉기 인챈트만 하면 되겠네. 게임 이상해졌단 말이야. 뭐 당연한 방법으로 공격력 특화를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긴장했나 보다 얘도. 칼에 찍힐까 봐. 좋은 긴장이야. 특급 양손 목걸이. 웃기지 마. 있어. 최하급 한손 웃기지 마. 내놔. 무조건 얘한테 얻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령대 장관으로 보충이 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 신발이랑 팔이 필요하거든요. 한손 무기 강화를 위해서. 당연히 안 나오겠지? 한손 무기 자체가 없어. 그것까지 맞춰야지 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 1.5페이지야 이러면은. 플레이어 1.5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레걸럭 너무 안 나온다 야. 뭐 너가 많이 주던가? 근데 난 항상 너만 써서 귀찮아서 얘만 썼는데 약간 조금 더 배분 괜찮게 나오던 애 없었나? 누가 다로? 사실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 진짜 한두 것도 없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한 손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명예로운 스펙업의 시간이야. 너무 집기 까다로운데? 일단은 목걸이 반지라도 있어야 되니까 신발이랑 팔은 제쳐두고. 어쩔 수 없고 이미 늦었고. 다시 만들려면 너무 빡세. 계속 정대 잠깐 돌려야 된단 말이야. 양손은 두 번 나왔는데 한 손은 안 나오냐? 최상 특급이 있어야 돼. 아 체증 같은 거 아야 런타임 오류. 아 너무했다 이거지? 런타임 오류가 걸렸을 때 빠른 대처법은 그냥 게임 끄는 겁니다.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생방송을 안 들었나? 마우스 사라졌어. 작업관리자 켜서 끄자. 됐어. 끄고 키고. 내 생방송에 좋아요 받고요. 준비를 해서 가야지. 이것도 나름 함정이다. 의외로 약해서 컬러풀이 의외로 약해서 어중간하게 하게 되는 그 함정이 있네. 아 지금 숙련도로 하면 데이드릭 세트 입으면은 충분히 맥방까지 금방 올리거든요. 약간 전투 조정만 해주면은. 내가 데이드릭 강화 세트를 다 버렸단 말이야? 아 내가 너무 쉬워서 입으면 안되겠다 이러고 버렸나? 아 정신 진짜 이씨. 데글럭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야, 이거 한두 것도 없는데? 별로 난 이 랜덤 상점이라는 방식 정말 싫어. 넌 항상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어야 돼. 돈도 더럽게 많은데. 돈 많은데 어떻게 특급 은신 회복. 특급 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짜증나니까. 체젠 말고
천천히 일부러 템포를 둬서 걸을 걸고 있으면 튕기기 때문에. 지금 세팅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목걸이 반지부터 데미지를 올려둬야 되고, 냉기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게 정말 큰데 어떻게 되겠지 뭐. 특지젠 필요 없고요. Take a look. 중체제 필요 없죠.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 질병 면역. Take a look. 특급 체젠. 아, 이런 거 말고 무조건 있어야 돼. 한 손 데미지 상승. 미래가 달려 있다고. 최상 매직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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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놔 빨리. 바쁜 사람이야. 장난 하나 빨리 내놔. 그리고 나 돌릴 필요가 없구나. 그게 있었지. 아이씨 왜 이따위로 나오냐. 걔 그거 검은 책 깨서 상인 부르면 되거든요. 검은 책 상인이 어느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번거로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치가 특급 잠금 해제. 이렇게 달달한 거 나오네. 아, 최악은 뭔가요? 날 최악급으로 보는 거야 지금? 특급 내놔. 근데 너 최상급도 잘 안 나온다. 나 아직 레벨 후달리나? 특급이 안 나오는데? 내가 69인데도 안 돼? 무려 69야. 69까지 한 사람 별로 없다고. 상방 괜찮은데? 아, 다른 방 뺏길 거면은. 이거 방어력이 몇 까지 다 방어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데드리프트 필요하니까 검은 책 먼저 얻어주자. 아, 너한테 근데 하나 얻고 가야 됐어. 내가 여기 때린 게 지금 몇 번째 때리고 있는데 하나도 못 얻고 갈 수는 없어. 자존심 있지. 특급 한 손 내놔라. 특지젠 같은 거 주면서 왜 특급 한 손 안 주냐? 내놔. 분명히 줄 거야. 내가 특지젠을 얘 이걸로 먹었기 때문에. 특지젠. 지금 특지젠 먹어도 셀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안 찍어서. 특매젠. 특매증 특매증. 상젠. 상증 상증 최상증 체증 지증. 야 빨리 내놔. 그만 그만 질질 끌고 내놔. 얼른 안 내놔? 매젠. 적어도 반지만큼은 얻어야 돼. 최소한 그래 만족해. 네가 너무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해야 잘 나오더라. 어, 특양손 반지다. 아, 양손 가야 되나? 일단은 반지. 아,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매섭게 나오잖아 오늘따라. 다이아몬드 좀 가져가. 쓰지도 않는 거. 세이브. 특손. 아, 나 어떻게 양손은 두 개 다 나왔는데 한 손 나오지도 않냐. 안 갖고 와? 죽어 진짜. 최상한. 최상한 정도면 받아줄 만해. 어, 근데 약간 아쉽게 목걸이로 나왔네. 내 거나 가져가.
아니 가져가 5만원 아니면 이 정도로 부족하다 특급을 원한다 나는 저건 안전빵으로 들고 가는 거고 난 특급을 원해 원래 이거 한번 이 새끼 이거 두 개를 갖다 팔어 지금 반지도 아니고 반지였으면 살짝 기쁠 뻔했는데 안 돼 이거 데미지 오늘 채워야 돼 오늘 게임 돌리려면은 되게 웃기는 게 내가 처음에 잡은 운브라가 은근히 센 편이었어 심지어 별로 안 세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모드가 좀 문제가 있어 도박팀 2페이지를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가 필요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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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다 끼고 있네 대드릭 입어도 끼겠지? 야 반지 좀 잘 줘봐 어? 튕기지 말고 35%가 뭐야 난 아직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최악의 판선 웃기지 마 도와달라고 비는 것 봐 빌지 말고 내놓으라고 훔쳐놓은 거 다 알아 나는 몇 번째야 이게 너 때리고 로드하는 건 여태까지 스카이림에서 한 집만 해도 만 번 넘겠다 진짜로 리얼로다가 근데 항상 안 줘 개 같은 거 전설 라이더 맞냐? 너 체력 왜 이렇게 없냐? 잠깐만 전설 맞죠? 나름 버텼던 걸로 아는데 내가 좀 센가 보다 이제 슬슬. 레벨 4짜리가 어떻게 버티겠어? 한 대 버티는 것도 신기하네 반지 반지 내놔 반지 내놔 이씨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 특급 양손? 또 특급 양손 지금 세 개 줬거든. 반진 두 개고. 빨리 내놔라. 신경 끌고 있어 이 자식 이거. 한 손 달라고. 날 양손의 길로 밀지 마. 양손 많이 했다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한 손 해야 돼 지금 방패 들어야 돼. 느낌 쎄한 거 보니까. 정체불명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스펙으로 해서 갈 거거든요? 내놔 빨리 내놔 빨리 특급 내놔 벨레소가 내가 게임하면서 가장 많이 때린 NPC인 것 같아 모든 게임 통합 디아블로에 나오는 몬스터보다 더 많이 때린 것 같아 진짜 너무 많이 때렸어 너는 이 정도 맞았으면 좀 줘야지 특중 필요 없죠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아니 반지를 안 주냐고. 꼴에서 세 번은 나왔다 웃기는 게. 무슨 몇 번째 때리고 있는 거냐. 예, 나 노편집입니다. 아시겠지만 노편집입니다.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그 맛. 이제 내 방송의 묘미죠. 아 특급 양손 그만 내놔라 진짜 찢어버린다 진짜 일부런가? 특급 양손 다 있단 말이야 그만 내놔 특급은 어떻게 특급 한 손 한 번은 안 뜨냐? 양손 여섯 개 떴는데 재수 없을 땐 이렇게 없어요 이게 게임이지 그렇지? Take a look. Take a look. 어 너무 안 나오는데. 아 나 목걸이도 봐야 되지. 딱히 인챈된 거 별로 안 판다 너 근데. 나는 방패 하나쯤은 냉기가 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 좀 곤란할 텐데.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 특급 재련 나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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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마
항상 하던 일이지만 정말 끔찍하구만. 학금 상자에서 특급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안 나온다 인간적으로. 원래는 이제 고양이 상자에서 나오고 잘 나오거든 은근히. 내가 이 난리까지 피워야 돼 2레벨에? 그래서 화밍했으면 좀 나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지 진작에? 게임 보상으로다 말이야. 아 나왔다. 근데 상급 한 손이다. 이 정도로 봐주겠네. 망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자꾸 넘겨버렸어. 안돼 다시. 오 야야 아니 뭐씨. Some make 나 상대도 장난질이나 상급으로 만족할 수 없어. 특급 내놔. 위 아래로 특급 껴야 돼. 얼마나 차이가 심한 특급이랑은. 특급 너무 안 나온다 야. 반지 한 번 나왔어요 여태까지. 상급 한 번 심지어. 특급은 엔진 싸지. 중국 거래? 웃기지 마. 나도 되지 않았냐 슬슬? 야 너 20분 가까이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20분까지 안 됐을 거야. 방송 시작한 지 20분까지 안 됐을 거야. 반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레벨이 높아서 체력 많이 찍어 체적등 필요가 없고 한 손 타격 타임이 필요한데 너무 안 나오네. 타임이 생명인데. 내놔 내놔 빨리 특급 내놔. 포기를 모르지. 거의 디아블로야. 거의 디아블로야. 내놔 빨리. 특급 중급 중갑. 나 타협하게 하지마 제발 내놔. 내 입을 굳게 닫게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잠깐 너 말고 다른 애한테 가야겠다. 안 되겠다 너. 이번 거 보고 넌 장사 파토야. 넌 안 되겠어. 꺼져. 법상에는 무조건 안 파니까 잡상인으로 보통 정하는데 인챈트 상이 따로 있거든요? 아마도 있었을 거야. 아 누구였지? 인챈트 파는 애가 따로 있던 거 같은데? 아 그 모드였나? 아 나 지금 혼란났어. 큰일났어 이제. 다른 데 가자. 여기 지리가 안 좋다. 아 그만 좀 치워봐 이씨. 이거였나? 아닌데? 이거였구나. 원래 써요 벨레소 1군고야. 쟤는 안 되겠어 이제. 아이 미친 게임 아냐? 이거 흡혈질이야. 아 옆에 알짱대다가 맞아 죽은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게임 진짜 더럽다 더러워. 밀치기로 밀치고 정리할 걸 그랬어. 오늘 보스 목록도 안 띄워놨거든요? 오늘은 페이지 2로 가야 됩니다. 정체불명을 압도할 수 있는 스펙. 그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항상 에보니 오리오를 기준으로 했는데 에보니 오리오도 약간 센 것 같기도 하고 좋은 타겟이야. 여기서 제발 나오면 좋겠다. Iron Breaker mine is 3 times the worth of that Quicksilver mine and its fat head owner. 지금 내가 별로 안 쎄.
어디 보자. 루비 사파이어. 어차피 운바라 쓰니까 다 가져가면 되죠? 다 충전되니까. 잡고. 특급 화염. 에보니 4개. 혹시 우리 가져가자. 너무 안 나온다, 야. 진짜 이거 솔직히 나올만한데. 진작에 나왔어야지. 왔냐? 당연하다는 듯이 오네, 이거. 그렇지. 혼자 왔네, 마스터가. 좋아. 이 아줌마라면은 한손 타격증가 줄 거야. 원래 도시에서 더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법. 조짐이 안 좋다. 세이마. 아니야, 반지 비율이 더 높아. 나올 것 같아, 금방. 미묘하게 다른 걸 수도 있어. 그래, 반지 비율도 높잖아. 네 개씩 나오잖아. 믿고 있어. 저쪽 양손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손을 취급해도 좋지. 지역 특산 아니겠어? 내놔, 빨리. 냉기야, 뭐 유동적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싸우다가 저항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아이템을 바꿔서.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왜 잔량이 사라졌죠? 아줌마? 너때 맞았다고 지금 짜증내는 건가? 어떻게 된 부분이지? 네 개씩 주더니 말이야. 내놔 빨리 한 손. 내 검은 멈추지 않아. 한손줄 때까지. 걘 상급을 하나 꺼냈기 때문에 내가 넘겨준 거야. 벨레소원은. 넌 특급이다. 내놔라. 잭팟 터질 때가 됐어. 이렇게 충전 많이 해놓으면은. 이렇게 칼침을 많이 맞았는데 하나쯤 뜰 때가 올 거야. 특공 나왔다. 내놔. 됐네. 잘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조짐이. 이거 좀 내봐. 그러니까 좀 내줘.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 맞아? 검이 너무 빨라서 타격음도 안 들려. 중국 판소 나왔어. 조짐이 보여. 나 중급은 엔간에서 잘안 나오는데. 3까지 풀리면 중급은 잘안 나오거든요? 엔간에서는. 상급이나 이제 하급이 나오지. 조짐이 안 좋은데. 데컬록? 천천히 하자. 느낌이 안 좋다. 아씨, 순간적으로 두개 얽혀 보여가지고 특급 한 손으로 보였어. 나개 놀라서. 나아 장난하냐? 애나 빨리.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믿고 있었다고. 무게 좀 줄여줘, 너무 무거워.
고마워. 지금 데미지가 그래서 이제 165인데 아직 1.5페이지 정도면은 인정. 이미 413이 되죠. 데미지 2배 이상 올라갔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신발까지 하면은 800은 뛰어야 되거든요. 바닐라야도 이런 무기면은, 물론 바닐라 무기여도 이 정도 나옵니다. 손이랑 발을 하면은 이게 정상이지. 여태까지 내가 너무 약하게 다 하고 다녀서 일부러. 자, 빨리 그거를 찾으러 가자. 데이드릭 상인을. 데이드릭 뜰 때 됐어. 레벨 때문에. 레벨 낮으면 안 뜨거든요, 그 상인이. 보통 그 정도까지 레벨 낮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나는 노래버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검은책 종류. 검은책 뭐였지? 맞아, 나 화이트 리치의 무덤도 가야, 두 칸도 손에 넣어야 돼. 사이클론이 아니라 전투 기술 올려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찍어야 되거든요. 두 칸도 먹어야 됩니다. 두 칸 가자. 화이트 리치 무덤이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화이트 리치 무덤부터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조금 다다르기 위한 나의 몸부림. 내 생각에 신발이랑 팔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화이트 리치 무덤으로 가야 돼. 화이트 리치 무덤 어디였지? 이 근처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위였는데. 로스문더 무덤. 검은 책 빠르게 빨아먹고 전투세세를 갖춥니다. 아직 저기였나? 어디였지? 나 기억이 안 나. 여기 산 하도 많아가지고. 저거는 좀 그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여기서 보스링보다 가깝다는 거야? 아 뭐 저거 이쪽에 한번 가보자. 둘 중에 그거 카스테그였고 하나는 모르겠어. 가자. 내 생각에 한방이다. 아씨 드래곤이 저거. 한방 오지 말아라. 얘기했다. 오면은 저승이야 바로. 알지? 뱀 드래곤이구만 위치가. 아니 내려가는 거 아닌데 화이트 리치 무덤은. 내 생각에는 낙뎀 들어오는 거 아니지? 낙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낙뎀 왜 들어와, 야! 가면 때문인가? 잠깐만, 잠깐만. 메뉴가 안 켜져. 뭐야, 뭐 폴아웃이야? 왜 메뉴가 안, 탭키가 안 먹혀? 뭐야? 잠깐만, 잠깐만. 탭키 안 먹히는 건 오바야. 카스테그 맞아요, 카스테그. 저쪽 다 카스테그고. 야, 이제 탭키가 왜 안 먹혀? 야, 뭐야, 이게. 잠깐만. 튕겼어, 세이브하니까. 와, 이거. 왜 낙이 왜 들어오지? 가면 때문인가 본데. 가면 빼겠습니다. 아, 가면 저거 좋은 건데 어쩔 수가 없네요. 컬러풀에 낙뎀이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 나 가면 빼고. 아, 냥냥이 가면 빼야겠다. 잘 됐어. 일단 1차적으로 화이트 리치 먼저 가야겠다. 아니라 하인이랑 상인 나오는 게 선키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은 가면에서. 그렇네. 여우 가면 때문에 지금 다 적용이 안 됐네. 튕겼네. 그만 튕겨. 아지달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인간적으로. 그래. 비밀이 된 전설들. 벤콘게리크. 벤콘게리크 해야 돼. 벤콘게리크가 근처였는데, 벤콘게리크 근처였는데, 화이트 리치 무덤이랑. 어디였지? 아니었나? 벤콘게리크 다른 데 있었나? 벤콘게리크는 찾아봐야겠다, 좀 인터넷으로. 벤콘게리크. 갑시다. 지금 맥방이지만 뭐 폭도 받아야 되고.
벤콘 게리크. 그치, 어디였지? 뱀 옆이었나? 내가 찍어놓은 덴가? 여기, 여기였는데, 여기. 아, 뭐야. 아, 뱀도. 씻고 가자. 벤콘 게리크 먼저 갔다가 아 왠지 근처에 화이트 비치였던 것 같은데 일단 벤콘 게리크 먼저 저기다 저기 채팅창이 사라지는 마법 옳지 않아. 나는 스카이림만 하면 채팅창이 이상해져. 스카이림이 뭔가 이게 SKSE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한 게 많네. 뱅쿵 게리크. 잠깐만요. 화면이 옆으로 떨어져서 채팅창을 가리네. 아이씨. 자동적으로 벽에 붙어있게는 안 되나? 창문도가 출력이 되면은. 항상 가운데로 해줘야 돼, 귀찮게. 이거 쇼컷이었나? 이거 그냥 TCL로 넘어가 버리자. 가자. 어흠. 아흠. 내게 숨기는 건 없다. 일단 던전 클리어하지 않겠다. 비밀리든 전선들. 지금 레벨이면은 아마 이 특급까지도 강화된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방패까지 들었기 때문에 강한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맥방까지만 딱 나오면은 인챈트 장비로 풀셋 맞춰서 지금 목걸이 반주 돼 있으니까 냉기도 필요 없죠. 신발까지 맞으면은 신발에서 데미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나올라나? 나 암시장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돼서. 안 되지. 영혼은 뽑아가겠습니다. 스카이님 정의를 위해서. 버프도 걸어야겠다. 이게 무슨 버프였지? 아, 이게 가속이었구나. 아, 야, 이거 걸렸냐? 가속을 걸었는데 느려지는 수준. 뭐부터였지?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양쪽을 열고였는데? 어디를 하고 양쪽을 열었지? 검은 소울잼, 후방 경계. 검은 소울잼 좋아. 어디 연 다음에 양쪽 열고 중앙이었는데? 오랜만에 왔던 이거. 그래, 여기였구만. 여기를 하고 양쪽이었나 보다. 아, 더럽게 느려. 아닌데?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하고 이쪽. 아, 여기 이쪽. 요거하고 저쪽. 안 맞지, 그런 거. 안 맞지, 그런 거. 축축합니다. 빨리 이동하면 튕길 것 같은데? 아무리. 한정된 지형이어도. 아, 이거. 아, 야, 잠깐만. 아이씨, 죽었잖아, 이거. 너무하네.
흐흠. 흐흠. 내 앞에 비밀은 없네. 여기서 살짝 맛보기만 보여주고 사라지는 더러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안 되지. TCL 앞에서는 가차 없지. 갑시다. 암시장은 은근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이게 밀치기로 변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앵콩 게리그. 좋아 좋아. 실드가 문제인가? 실드 바꿔야겠다. 일단 암시장으로 살 거니까 어차피. 내놔. 아 장난? 장난? 이 새끼 장난? 아 장난? 너는 장갑이랑 신발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레드까지였나? 너 한 대로도 붉은색 뜨는 것 같긴 한데. 아 특이한 이런 거 누가 주래. 응, 괜찮네 전격. 아 잠깐만 너무하네 얘. 저걸 주겠다고 지금? 왜 자꾸 재련을 주고 난리야. 눈 울부짖고 있잖아. 그래! 특급 한손무기 이거 무조건이죠? 이거는 내가 돈 내고 사겠네. 정신 당당하게. 특능죠? 솔직히 있어야 되는데. 아냐 걸러. 너가 신발로 데미지를 주는지 그걸 모르겠어 내가. 특급까지 필요도 없어. 맥저야 이미. 야, 20%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너 신발을 안, 너 방패를 안 준다. 뭐야 어디 가세요? 넌 내게서 해방될 수 없어. 어딜 도망가려 그래. 야 특급 한손무기 이렇게 잘 주는 거였어? 와... 너 정말 달달하구나. 갚아 뭐 먹어야 되지? 특급화형 특급 회복 괜찮은데? 어 특급 회복 괜찮은데? 대방을 일단은 거르고 내 거 좀 사가세요. 야 너 이거 먹고도 이거밖에 안 단단 말이야? 매젠. 하, 심장 6개는 안 돼. 와, 책 좀 봐라. 비싼 거 없어? 안 돼, 안 돼. 책만큼은 고수해 두자. 자. 회복 정도는 가져갈 만하고. 야 운반 증가 꺼져 진짜. 운반 증가 뭐야 이씨. 내놔. 특 맞아? 아 이거 아 이거 좀 생각해야 돼. 아 이거 안 돼. 특만 좋긴 한데 혹시 또 모르거든요? 지금 방패 추가는 방어력 한정인 걸로 알고 특마비 아주 끝내주게 나오는구나. 원래 이제 집 하나 가격이죠? 얘네가 파는 장비가? 신발이랑 신발만 주면 돼. 그렇잖아. 신발이 내 생각에 없는 것 같다. 그게 특방 있어야 되죠. 가져갑니다. 와 너무 비싸다 진짜. 미쳤다. 진짜 비싸다 얘. 전부 느꼈던 건데 얘가 사실 그 마비 지팡이 빼고 제일 비싼 걸로 아는데 멈출 수 없어. 신발 내놔. 근데 이렇게 얻는 게 어디냐. 이거 엄청 쉽게 얻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야 특급 마비 대검 내놔.
어디 갔냐? 나와, 아저씨, 어디서? 아, 잠깐, 신발 있어야 돼, 신발 있어야 돼. 아, 냉기라도 살 걸 그때. 야, 어디 갔어? 아, 전석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없네. 드래곤 때문에. 드래곤 주유 갈까? 일단은 방패를 바꾸겠습니다. 타워 스파이크 빼. 뱀드래곤 먼저 처리를 해야겠다. 아, 근데 뱀드래곤 잡으면은 내가 군주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아, 나다. 특매젠 필요 없죠. 은근히 데이드릭 화살도 꿀이란 말이야. 만들려면 되게 귀찮은데. 아니야. 무조건 투구는 오타를 껴야 돼. 사신 얼굴도 해놨고. 또 대검에 너무 몰빵하는 거 아니냐? 대검 쓰고 싶게? 안 돼, 난 정했단 말이야. 특급 중과 필요 없죠? 특급 한 손. 신발 내놔. 잠깐만.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아니야. 신발 솔직히 양손 한 손 안 나올 거면은 냉기 가져가야 되거든요? 냉기는 한 손에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한다기보다는 멈추겠습니다. 돈보라 쓸 거고 어차피. 한 손 검도 안 보고. 마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아, 좀 보고 정하자. 특급 궁술이 나왔네. 가져가자. 궁술 정도는 가져가야지. 아, 돈 모아놓은 거 유용하게 쓰네. 돈 쓸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유용하게 쓰네. 와, 마비 특급 도끼라고? 걸러.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야. 특급 궁술. 아, 특급 궁술 저거는 괜찮은데. 원거리 저격한다고 치면은. 아, 특급 냉기 있네. 아, 신발 내놓으세요. 신발을 신어야지 세트가 완성된단 말이야. 장갑. 특급 소환마법, 특급 매지카. 아, 신발 안 줄 거야? 얘네 그냥 기본적으로 신발에다가 무기 이제 다 안 넣어놨나 본데. 독한 놈들. 아이, 그래도 일단 냉기는 얻어야죠. 아, 금방 모은다. 비교도 안 되게 빠르긴 하네. 야, 당근 흡수. 저거 살짝 땡기는데? 내놔 빨리. 특급 소울트랩. 애매한 거 좀 그만 주고. 특급 회복 방어구. 아, 지금 먹은 게 제일 좋다 솔직히. 전부가 더 좋은 것 같다. 특급 변화, 특급 냉기. 전투화. 전투화 좀 주자. 어, 진짜 노가다 빠르긴 하다. 티어도 그렇고. 얘가 진짜 대박이긴 해. 굉장히 좋긴 하다. 어, 특급 매직카 흡수 괜찮은데? 자, 냉기 나왔잖아. 빨리 내놔. 나 특급만 나오는 게 너무 다르다래. 특냉저? 어, 특냉저는 뭔가 좋을 것 같다. 그냥 냉기 시너지 받는 애 저걸로 나오면은 저걸로 비벼도 좋을 것 같은데. 특급 단검. 아, 왜 이렇게 신발 안 나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였냐? 아, 전격 말고요. 냉기요. 전격 가져와서 전격으로 교체해도 되겠다? 내놔봐. 수고 많았고.
백일몽이었나? 전투 중에 뭐 아, 전투 중 아니야, 나. 야, 데미지 왜 이래, 얘. 냉기 살짝 풀렸다고 지금 이렇게 박는 거야, 데미지? 고세? 와, 미쳤다, 진짜. 어딨냐, 뱀드래곤. 바로 세리 줘야겠구만. 언제 오냐? 바람의 망토 6번 거품. 내려와라. 어디로 올라가냐? 회복도 훨씬 괜찮게 나오죠? 어디 앉았어 얘? 저런 데 앉고 난리요. 아, 그게 안 맞았다고? 아, 물론 돌 옆이긴 했는데 알아서 맞춰주는 그런 거 없는 거야? 아, 냉기라서 미칠 수가 없네, 씨. 안 되지, 데미지로는 못 잡지, 요 놈이. 못 잡지, 야, 인마, 어? 내놔. 돈 없어, 나. 런. 아, 이거 빠르고 좋구만, 아주. 기가 막히구만. 백일몽. 백일몽이었나? 백일몽이겠지? 전투 중에 못 읽는다고? 아, 누가 감히 나랑 싸운단 말이야. 그치. 대기가 되면은 전투가 풀린 거죠. 이걸로 변화를 초기화해서 변화가 어느 거였지? 여기 있죠? 지금이 이제 특급 회복 한손무기 전격 제외하고 가져가면 되니까 400대. 어, 방울 많이 났네? 아, 오타르 맞다. 서클렛이랑 같이 낄 수 있지. 서클렛도, 아, 됐어. 서클렛까지는 일단은 여기다가 변화. 전격 빼고 설이랑 화염. 아, 능치도 바꿀 수 있는데. 잠깐만. 능치 먹어야 돼. 저건 먹어야 돼. 모두 설정. 왜 이렇게 경험치 많냐? 단위가, 아, 두 개는 먹을 수 있을라나 싶었는데 엄청 많네. 당연히 체력이죠. 좋아요. 한손 건방 방어술. 방어 쪽 찍어야겠는데? 화살 쳐내기. 또 감소 반사신경 이것만 빼고 다 찍어놔야겠다. 그냥 아싸리. 그냥 어딨어. 오늘 아주 뽕을 뽑는구나. 이건 뭐야? 자유방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타임블로 가는 동안 방어진가? 아, 가져가. 저지선. 밀어치는 도발도 좋은 것 같은데. 됐어. 다 쓸 것 같진 않은데.
선호 까먹을 것 같은데. 와, 잠전사자 함멸해진 거. 와, 연속 타임 블러. 아,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찍긴 찍자. 와, 지구력. 아, 이거는 조금 하면은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게임. 됐어, 그냥 해. 몰라. 한 손 퍽 찍을 것도 없네. 그렇게 퍽포인트 많았는데. 야, 진짜 오디네이터 퍽포인트 많이 먹는다. 한 손 많이 찍어놨네, 그래도 나름. 다 찍었나? 와, 거의 다 찍었잖아. 아, 저 늑대 빼고 다 찍었나 보다. 방어만 있으면 됐었네. 방패도 다 찍었을 거 아니고. 뭐야, 공격자 땅에 넘어진다. 아, 이걸로 이제 건방 완성이네 거의. 방패도 있고 방어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방어력이 생각보다 좀 낮네요. 예, 네, 생각보다 좀 낮네요. 좀 낮긴 한데 맥반까지 좀 멀었네. 나는 너무 기고만장이 있었어, 검은용 때문에. 검은용 진짜 높긴 했어. 이걸로 버그는 없으니까 뭐. 떼걸룩 도와 돌아가자. 페이지 2가 됐습니다. 아, 맞다, 화이트 리치 가야지. 끝까지 먹고. 데미지 얼마나 올랐을라나? 뭐 260이라고? 왜? 특급 한손 양수 쌍수 검은용 하면은 데미지가 더 올라가냐? 야, 뭐야, 검은용이 이렇게 올라가? 아, 됐어. 이미 늦었어. 검은용이 저런 능력이 있을 줄 몰랐어. 지금도 충분히 세기 때문에 246이면은 전보다 80 높죠? 1.5배. 이걸로 만족해야지. 검은용이 좀 많이 사기긴 하네. 화이트 리치가 어디였지? 화이트 리치. 화이트 리치 무덤. 이미지. 스카이림. 그렇네, 대각선 아래였네. 드래곤의 대각선 아래, 여기네. 의외로 가깝구만? 가자. 결국에 바닐라 장비로 깨게 될 것 같은 이 예감은 뭐지? 진짜 검은용이 많이 올려쳤었구나. 좋아. 결과적으로는 약간 더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검은용 무기가 몇이었지? 140. 엄청 많이 나갔었네. 신발을 못 맞추긴 했지만. 페이지 2에 한층 가까운 전투력. 야, 검은용이 진짜 많이 올려주긴 했나보다. 거진 두 배 올려줬었나보네. 데미지 올라간 폭을 보니까 100% 올려주나보네. 아, 나 여기 싫은데. 아씨, 가자. 맥저기도 하고 바로 가서. 아, 거미 발사하는 거 안 쓰겠습니다. 어차피 전설라인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방금 턱도 있고 아마 더 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전투 기술 받은 다음에 봐야겠다. 방어력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전투 기술로? 어디였지? 길이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그 나쁜 녀석이 거미 던진 나쁜 녀석을 처리하고. 야, 근데 오늘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갔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페이지 2까지. 나한편 잡고 시작한 건데. 잠깐만. 잠깐만. 내려온 거 의도에 없었어. 진짜로. 거미가 뭐가 저래? 생명력이. 비켜. 어디 있었구나, 대장들. 안 되지. 페이지 2인데. 간지럽지. 왜안 되냐? 삭제. 어디였더라,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왔지. 올라가고 일단. 아, 뭐해. 뭐해, 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요. 맞아, 이 뒤였다. 그리고 왼쪽 길이 저 녀석의 저 여자의 그거였지. 오랜만에 분노 좀 하자고. 가버렸어? 북한이 먹고요. 사이클론 먹고요. 맞다, 추가 피해 아직까지 안 올라갔구나. 야, 추가 피해까지 올라가면은 딱이네. 아, 냉저 나온 것 봐. 에본이니까 뭐 갑시다. 어차피 퍽 계속 장거리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뭐 시너지 받고 이러면은 금방 100만까지 차고, 내 생각에 한 20초 정도면 찰것 같다. 방어까지 있고. 아우, 어두워. 아우, 어두워. 드디어 변화 찍어서도 괜찮았겠는데? 거품 때문에. 좋아. 검은용의 그 약간 가끔가다 스피드 변동 생기면 느려지는 그 버그가 좀 거슬렸는데 잘 됐네. 군주님이다. 어, 너가 아니네? 아, 제가 군주구나. 어찌됐건, 러커. 거래 향상. 강력하다. 이거, 분노가 중첩이 되나? 능력 분노랑 이제 스킬 분노랑 되면은 데미지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와, 정령 대장간 전용을 여기서 주네. 포션에 소울잼 충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불꽃노예. 야, 불꽃노예 준단 말이야? 어, 가져가자. 비싸게 팔리니까. 병든 섭정. 깜짝이야. 데미지로 해야, 전투 기술로 해야죠. 매직과 성부도 개꿀이지만 은신이 제일 쓸모없는 것 같아. 지금 은신은 올릴 방법이 많아서. 보자. 데미지 지금 248에 방어력 427. 270에 방어력 455. 좋아. 많이 세졌어. 능력 한두번 치네. 야, 누가 나랑 적대야 지금? 누구야? 아니, 이 검은 책 속에서 나랑 맞먹는다고? 안 되지. 그렇지. 아, 또뭐 할라 그랬지? 아,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오랜만이라서 스펙업 받은 게.
다 빨리 가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약간 이제 둘러봐도 바꿔 팔것 같고. 방패를 모드 방패로 바꿔주면 맥방 금방 찍을 것 같은데. 모드 방패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아니면은 강화를 해줘서 좋고 새로운 장비를 사서. 아 근데 삼신기만은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삼신기 없는 상태로 강화해도 꽤 세지니까. 아좀 그렇다. 너 어떻게 중갑 저항 150인데도 맥방이 아니야. 오버잖아. 보호가 필요해. 보호가 지금 8번이 주문 반사, 9번이 보호네. 그러면 야, 안 돼. 아, 9번은 안 돼? 8번까지 되는구나. 일단 써봐. 이게 마나가, 아, 마나가 엄청 다네. 내가 그래서 걸렸구나. 아, 그래. 나 왜 일로 왔냐? 그냥 옆으로 지나갔으면 됐는데. 야, 안 돼. 아, 된 거구나. 날래 갑시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나 지금? 아, 여기 넘어온 거지? 아, 그냥 저기서, 성역에서 한 번에 갈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온 거야? 빨리 가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그만이지. 예이. 훨씬 먼데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다니. 훌륭한데. 아, 벌레 졸라 많아. 테스트하러 갈까? 그 녀석을 해치워야지. 정체불명. 아직까지 페이지 2까지는 안 됐지만, 아,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바깥판지 보겠습니다. 방패 하나 사야겠어? 약간 부가 능력이 있는 걸로. 내 능력 때문에 방어를 하면 데미지 거의 안 들어올 것 같고, 굳이 뭘안 해도 좋은 방패가 있다면은 받아가는 걸로 하죠. 물리 데미지가 약간 물리는 맞아봐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거품의 능력도 다시 3분의 1이 됐죠? 오히려 거품의 안정성도 는것 같아? 뭐야? 아, 느려진 줄 알았네. 나뭐 사러 왔지? 아, 방패 만들러 왔지? 스파린 예제스. 아 뭐야, 와 무슨 76이냐? 와 이거 100 피해가 따로 적용되는구나. 어 좋네. 근데 마땅한 방패는 없다? 파는 거 없냐? Yes. Take a look. 베이컬록 없음 말고. 그럼 바로 보러 갈까요, 보스 좀? 어, 벌써 1시간. 아, 나는 이번 편을 그냥 통째로 쓸라 그랬는데 보스 볼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강화가 됐네요. 이 정도면 강화해도 충분한 것 같고. 정체불명을 테스트용으로 쓰겠습니다. 빨리. 아, 시간 왜 이래? 전판에 그렇게 고생시킨 정체불명. 지금의 내게도 비빌 수 있는지. 뭐하냐, 얘네? 해골을 이렇게 하루 종일 잡고 있어. 가! 터져! 경기병 더럽게 막해, 진짜.
어디 여기 정도면은 좋은. 아 근데 경비병이 방해할 것 같은데. 아 방해하라 그래. 할수 있으면은. 이거였나? 나와봐. 한타까지 하자고. 별로 안 아픈데? 어쭈. 세구만. 와우, 위험할 뻔. 야, 아, 용, 아, 참나, 이거. 깜찍이들, 뭐야. 밤의 군주? 사자들의 싸움에 넘으면 안 되는 법이야. 야, 근데. 뭐가 저기 맞냐? 어 근데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버프도 안 걸고 싸웠어. 아 근데 좀 조용한데 가자. 아저안 되겠네. 너무 덤비네. 헬겐 역시 이곳으로 가야 되나? 내 구역은 아니지만 신뢰 좀 해야겠어. 투기장으로 가겠어. 얼마 전에 싸웠기 때문에 진이 안돼 있죠? 여기 싸웠었고. 아, 맞아, 맞아, 이거. 아, 맞아, 맞아. 이랬어, 이랬어. 어쭈, 제법이구만. 어쭈, 잠깐만. 용언도 썼던가? 어떻게 썼었지? 그냥 싸웠었나? 에이, 너무 깜찍하게 나온다. 반피야, 일어나, 제발. 뭐가 날라왔는데, 방금. 아이, 귀찮게 구네. 안 되겠구만. 열심히 세구나. 근데 뭔가 방어력이 더 안정적이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 나안 날라갔냐? 아, 왜 애매하게 들어가? 그렇지. 회복 마법 재생으로 지구를 계속 탈라나? 태풍을 일단 하나 빼고 좀 써봐. 태풍을 안 쓰니까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 회복도 없는 게 말이야. 어? 자식 튼튼하구만. 자식 튼튼하잖아. 실전형 능력 없을까? 죽음의 표시가 너무 세니까. 화숨 어딨어? 어때 요놈아? 어때 요놈아? 아직 쿨이 안 됐구만. 어디까지 잘 나갔어? 투명해서 보여야지 말이야. 좋은 공격이었어. 잠깐만요. 치사하네. 느려졌잖아. 아, 좀 많이 치사하네, 얘. 운석, 명중률 좀 보소? 제업이야. 아,
그만 던지라 이 말이야. 야 근데 이거 좋다. 소비량 감소하니까 훨씬 안정적이네. 어디갔어. 아 이거 딜이 안나올 뿐이 솔직히 싸우면 이겼다. 안정감이 다르죠? 딜이 좀 안나온건 아쉽긴 한데 안정감이 달라. 왜 이렇게 딜이 안나오냐 근데? 더 세야되는데? 이게 점점 내가 싸울수록 세지기 때문에 패시브 때문에 맥방이 가깝게 방어력도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 있니? 지금 다 풀렸는데 데미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세진 것 같다 라는. 아까 한 두 방이면 죽었죠? 이렇게 세질 리는 없는. 뭔가 좀 많이 세진 것 같은데 좀 심각하게 데미지가 오히려 늘었을 줄 알았는데. 뭐 됐어. 결과적으로 내가 결과적으로 세니까. 생각에 그 녀석에 뭔가가 있어 지금. 검은용을 잘 사냥하는 뭔가 있어. 드래곤본이라서 검은용이 센가 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아까 뭐 세졌습니다. 리얼. 유상하다. 질 뻔했어. 이 진지 모드인데도. 진지 한껏 잡순 모드인데도 질 뻔했어. 근데 분노 쓰고 때렸으면은 확실히 아프게 들어갔을 것 같긴 하네. 죽으시고요. 낙점 없죠? 너 왜 안 넘어졌어? 어? 도끼로 때려. 그렇지. 잘 가시고요. 활도 한번 시연을 해보고 싶은데 조금 애매하네. 어차피 빨라서 그냥 금방 가겠다. 어딨어? 어딨어? 아 뭐야? 아 이게 어디 있는 거냐? 물 속에 있는 거야? 뭐 없어? 여기 있구만. 가오구만. 그렇지. 데미지 증가. 저거 몇 가지 증가하는 거지? 20%였나? 한손 무기 데미지 증가 20%까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마음 살짝 들어. 양손 최대폭 뭐였냐? 와 저거 저렇게 들어가? 좋긴 하다 양손이. 양손 너무 버프 먹었다 야. 양손 좀 오벨인데? 어찌됐건 너무 근데 애매하다 얘. 아니 앞으로 지금 보스 지금부터 보스 잡아나가면서 보면 되니까.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 보스를 남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번외편으로 잠깐 올리려고 그랬는데 금방 잡아버린 관계로 보스 잡으러 가죠? 얼마나 했지 방송 킨지 지금? 내가 확인을 좀 해야겠다. 보스 안내. 안내가 필요하다 나한테는. 거미데이드라 저번에 버그 걸리고 막 0.0 나와서 내가 걸렸었는데 야 오늘 뽑은 썸네일 되게 예쁘네. 앞으로 저거 써야겠어. 3D 보스. 저는 3D 같지 않겠지만 3D를 약간 섞어서 한 거거든요. 주변에 두르는 거를. 다음 보스는 이제 그 같은 그거라네요. 가슴. 그리고 그거를 깨야 된대요. 이거를 깨야 된대. 이거 그거. 아 뭐냐 걔. 던가 던가드. 던가드 어디까지 깨야 되는 거지? 버스터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그거 제외하면은 암석 골렘. 전에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거 같은데? 솔차임이 있대. 용암거인. 용암거인 잡았죠. 그리고 브로디아 숲으로 가면 있다는데? 브로디아 숲으로 가래요. 이 솔차임의 보스가 맞나 보네.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좀 치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감사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도 높은 텐션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청자 수가 점점 더 주는 것 같아. 문제 있나? 혹시 생방송에 문제 있다거나 하시면 알려주시면은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일로 가죠. 되게 애매한 데 있네요. 에시팔로우 성취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저기에 새로운 보스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만나서 썸네일 찍고 썸네일 가자. 내일 썸 밝은 데 가야 되는데. 갑시다. 굳이 불을 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뭐야, 정신 안 차려? 상대를 보면서 덤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덤벼? 친 거 아니야? 어디였지? 이쪽일라나? 일단 이거 찍고 숲이라는데 숲같은 이미지가 전혀 없다? 초라한 교역소 이쪽인가? 저건가 저거? 전혀 숲으로 안 보이는데. 아... 나 2페이지 됐는데 오히려 더 약해진 것 같아 디자인적으로. 뭐야 너 끝나고 정신 안 차려? 본좌에게 어디서 지금 어디냐 대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잖아 그 심장 핫포타 신법이지. 신법 하는 데잖아. 여긴가 보다. 저보다 조금 멀군요. 여기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딨어? 자식 이거 안 되겠구만? 어디서 이씨 그렇지. 나온 거냐 지금? 보스? 안 나온 거죠? 나 뭔가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얘가 아닌가? 여기 아니니? 여기 맞네! 여기에 보스 있대. 잠깐만요. 이 브로디어 숲에서 브로디어 숲에서 미에라게 사원 쪽으로 가라고? 잠깐만 일로 가는 거네? 일로 가면 나온대요? 브로디어 숲에서 미에라게 사원 잠깐만요. 채팅창 띄우고 아무 채팅을 안 해서 약간 적적하다. 점수 내가 매겨야겠네. 젠가 보다. 그 놈이 나오냐? 잠깐만. 자, 반칙. 나 방어가 안 돼. 버그 걸렸어. 됐다. 제법 간지러운데, 야식들. 너희는 죽이고 찍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 되게. 야, 잠깐만. 저 여자부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잠깐만. 아, 너무하네, 얘네. 이거 찍고 가자, 우리. 제가 생각해낸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콘솔로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도 이제 정상적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 자, 스카이림 자유시점 콘솔이라는 게 있었는데 T
TFC. TFC 누르면 된대요. 잠깐만요. TFC. 갈수록 영악해지고 있어, 내가. 딱 써. 딱 써. 하나. 너도 써. 너 마론의 기사 알았는데? 그거구나. 진짜 그 아론이네. 에보니 기사 같은데. TFC 좋아요. 진지하게 잡으면 순살이니까 순살 해버리죠. 좀 세다 얘네. 괜찮게 쎈데 상당히. 저 느낌이. 너도 문제지만. 너 다 둘 다 다크소울이구나? 어, 초. 조금 아프다. 너 왜 안 되냐? 어, 됐지. 아, 높은 점수 못 주겠다. 좀 맞아봐야겠다, 너한테 내가. 왜 그래? 때려봐. 무난하다, 무난해? 무난하다? 데미 320, 지금 기준으로. 300. 오, 야, 잠깐만, 내 거보다 세다고? 일단 가져와. 오, 이 센가 본데, 얘? 오? 태양의 금제. 오. 내가 맥전 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무지개 줘봐. 사막 세트. 어,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못 입어요, 어차피 이 장비는. 썸네일도 찍었겠다. 아, 좋은 두 마리였고요. 아, 너무 좋다. 썸네일 이렇게 찍어야겠다, 계속. 너무 좋은데? TFC 기억해두겠어. 얘네 점수는 제가 먹이겠습니다. 어, 법사는 내 생각에 더 셉니다. 어, 지금 내가 맥저기 때문에 안 단 거지. 맥저에서 지금 체력이 1000이었기 때문에 안 단 거지. 70씩 달면 진짜 센 거예요, 저런 적도로. 만약에 둘 다 엄청 강합니다. 둘 다 엄청 강해요. 얘는 뭔가 좀 내가 좀 그랬는데. 내 방어력도 그렇고 엄청 체력도 1000인데 이렇게 다는 거 보면 엄청 셉니다, 저거. 내 생각에 얘네는 한 명 한 명이 그 움브라 수준인 것 같아. 무기도 움브라 무기보다 좋은 거 좋죠? 어차피 이거 반간 잘 되지도 않아. 아, 똑같네, 데미지. 한동안 이거 쓰자. 새로운 무기니까. 그런 거로, 어, 둘이 같이 있는 데다가, 어, 약간 이제 얘네한테는 좀 안 좋은 필드죠? 약간 좁은 데 싸우면 훨씬 셀 것 같긴 한데. 사냥당하기 좋은 필드긴 한데, 둘이 같이 있는 점까지 감안을 해서, 어, 여자랑 남자 누구 점수를 더 줄지 너무 고민된다. 어, 솔직히 여자가 더 센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어, 지금 훨씬, 남자가 지금 훨씬 아프긴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난 맥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DPS적으로 보면은 여자도 훨씬 저항력이 낮으면 훨씬 아플 거예요. 얘는 진짜 끔살이네, 길바닥에 나오는 애인데. 잘 가는 곳은 아니지만. 어, 둘 다 센데? 높게 줘야겠어, 어. 잡관 30 줄라 그랬는데, 약간 데미지 들어오는 거 보고, 더 줘야겠어. 어, 괜찮네. 둘이 같이 있기도 하고. 운브라가 60이었으니까 65였죠? 55? 52? 여자를 더 주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마저 올리는 거는 쉬워서. 마전 처음부터 올리기 쉬우니까 고정적이기도 하죠. 마법을 좀 싸게 줘야 돼, 점수를. 마법은 솔직히 마법 쟤는 내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싸우면은 어, 에보니 어리어보다 DPS 더 나오거든요? 어, 진짜 90점 줘도 아깝지 않은데 마저는 안 돼. 마저 올리는 건 쉬워. DPS 진짜 세, 저거는. 보니까. 아, 그럼, 반감을 해서, 어, 여자를 45점 주고, 남자를 먼저 정하자. 아, 여자를 먼저 찍어서 여자가 45점, 남자가, 50점. 둘이 같이 있는 점수 포함해서. 내가 너무 세져서 약간 점수가 왜 이렇게 애매한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움브라보다 센 것 같아, 근데. 어, 진짜. 진짜 움브라 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좀더 줄까? 10점씩 더 주자. 여자 55로 주고 남자 60으로 주자. 아팠어 이거. 체력 1000인 걸 생각해야지. 나 움브라 싸울 때 체력 몇백이었는데. 움브라보다 더 센 것 같은데 60을 줘도 될까? 두 명이었는데 이번에? 더 주자 더 주자. 그래 움브라랑 같은 65점을 주고 여자를 60점을 주자. 그래 이 정도 줘도 될 것 같아. 진짜 셌어 저건. 데미지 셌어. 60점 65점 적어놓자 생방송에서 보이게. 60 65 다음 보스. 보스 되게 많네. 나 닫아버렸다 보스창을. 잠깐만요. 어디 보자. 다음 보스는 블러드베인 잡았죠? 블러드베인 잡았죠? 리틀모라 잡았죠?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그 소울 캐니언에 있대요. 소울 캐니언에 있는데 굉장히 찾기 어렵답니다. 빨리 가보죠. 소울 캐니언으로 갑니다. 아 내가 너무 아까 텐션 낮게 얘기했지만 센 거 맞는 것 같고요. 진짜 센 거 같은데 뭐가 할 말이 없네. 뭔가 셌어. 데미지도 130인데 아마 내 거의 웹방 가까이 됐을 텐데. 발레리카 용실. 아 튕겼다. 저거는 여기 애가 아닌가? 내 모드 애가 아닌가? 팔레트는? 팔레트래 팔레트. 근데 상인이 팔레트잖아요. 이름이 팔레트래. 모르겠어. 아, 가서 보자. 가서 없으면은 없는 거지. 몰라 몰라 몰라. 네 8시 40분에 켰죠. 아직 2시간도 안 됐고 아직 볼 여지가 있어. 오늘은 깔끔하게 몇 마리 딱 나올 것 같은데? 아예 그 찾는 거 자체를 이걸로 찾자. 어디냐? TFC로 자유시점으로 찾아서 사진 찍고 시작을 하죠. 자유시점이 뭔가 빠르네 찾는 게. 세이브하고 세레나 없이 갈 수 있어? 당연히 갈 수 있지. 퀘스트를 한번 처리했기 때문에. 저키는 이제 아바크 대화를 거는 녀석에서 이동. 너 왜 이렇게. 지구력이 없지 지금. 지구력 10이요? 너무하네. 아바크 얘기가 나온 데서 2시 방향이라는데? 아바크 해골 위치가 아니라 아바크 얘기가 나온 데서 2시래요. 되게 난해하다. 아 여기서 2시라고? 잠깐만요. 여기도 2시로 가면 보인대. 적인 거 같죠?
엄청 작거나 그럼 못 보는데 나? 그냥 갈까 내가 몸으로? 덤빌까 과연? 전에 여기 갔다가 튕겼었는데 그게 얘인가 봐. 보스인가 봐. 근데 여기 왜 튕기지 했었는데 근데 없어. 없는데? 가서 보자. 2시 방향이래. 12시, 2시. 이 정도 방향이겠죠? 잠깐만 채팅창 좀 띄우고요. 아무 반응도 없는데 나한테는? 여기저기 공격을 해서 적대를 만들어 버릴까 아예? 여기서 2시라는데? 쟤다. 찍고 가자. 와, 이거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그 자세. 개 멋있었는데. 아, 그 자세 한 번만 더 해봐. 레벨업 했어. 녹화해서 찍을까, 그거는? 그 사진은?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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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아주 예뻐. 좋아. 이제 잡자. 죽어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아. 죽으면 되겠다, 야. 좋아. 어디야? 저기까지 갔어? 죽이겠습니다. 바로 죽이겠습니다. 죽었다, 나는. 뭐 자꾸 소환하는데, 쟤? 이런 거는 보스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랑 다르게 다 같은 둘인가 봐. 어디 갔냐? 잠깐만, 잠깐만, 좀 세다? 카이팅은 오바야. 내겐 레벨업 찬스라는 게 있다고? 스태미너. 잘 가시고요. 그렇게 안 세다? 느리다? 찬란한 바람. 탈의 효과. 팔레트! 소환 환영 변화법의 매직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오. 화염미 정령을 소환합니다. 무지개빛 보석. 오, 이게 팔레트군요. 40점. 전에 싸우던 할아버지보다 조금 센것 같네요. 소환수도 많고. 데미지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기보다는. 40점으로 가죠. 50점 줄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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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솔직히, 나 이속 걸고 부딪혔으면 그냥 잡았어. 이거 원거리한테도 좀 취약한 것 같고. 그쵸? 체력도 좀, 체력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무난하게 센 축? 아무리 그래도 에보니 워리어를 100으로 한 점수인데. 여기 어디냐? 어디야 여기? 아 저기구나. 팔레트 잡았구요. 아 다시 채팅에다가 띄워놓자. 좋아. 60, 65, 40.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좀 납작한 애 없냐? 썸네일 예쁘게 들어가게. 원래 길쭉한 애한 3, 4명 배치하고 아래에다가 하나 깔아놔야지 괴물 같은 거. 근데 지금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 같던데. 체감상. 다음 보스 갑니다. 오, 생각보다 많네. 엄청 많네. 근데 많이 본거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느낌으로는.
정체불명 잡았고 저주받은 드레모라곤 좀 죽였죠? 내가 세다 그러네. 아주라의 성지에 이교도 드라무라 군주가 있다는데 내가 잡지 않았나? 드레무라 군주 같은 애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라가 돼 있으면 잡았겠지. 아주라가 아니라 그냥 잡은 거 같은데? 아니야, 길목이라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가 아니지. 아주라지. 저기는 그 덤브레이크고. 이쪽 밑이라는데 내가 여기를 안 갔을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안 갔을 것 같다. 안 간 것 같다. 왠지 느낌이 여기래. 여기서부터 가자. 아, 너무 좋다. 자유시점 썸네일 찍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좋은 게 있었단 말이야? 세상에, 마법소사 대박이잖아. 앞으로 저것만 써야겠다 앞으로. 저걸 맞아야겠다 앞으로. 아, 진작에 저렇게 할걸. 썸네일 찍는다고 개고생했네 여태까지. 역시 스알못, 역시 스린이었어 나는. 보이지 못했어. 근데 전투태세가 아니어서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별로인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원래 강한 녀석은 기본만 봐도 강하거든요. 찍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뭐 자세까지 잡아줄 순 없지. 수락 맞으려고. 어? 땅 나와! 내려와. 입싹 닫았죠? 아, 야, 어디가? 풀도 안 돌았는데. 안 내려와? 아, 피했어, 지금? 아, 강타 너무 세다. 아무리 봐도 노벨이다. 안 돼, 나 맥저야. 어디서 브레스질이야. 불 세긴 세다, 들어온다는 자체가. 맥저인데. 존경받는 드래곤 가버리고요. 어딨냐? 아, 좀 머네. 아, 많이 머네. 좀 높은 고지대에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다가 잘못 걸려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그 드래곤이구나. 거기. 가운데 파인데. 3길. 맨날 추락숨 여기다 앉고. 엔소산. 오, 진짜 뭔가 여기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여기 아니면 저기 앉아서 내가 되게 짜증냈었는데. 분명히 위에서 맞췄는데 저기 나라가 저기서 앉아버리니까 내가. 냉기 형태. 어, 좋은 거네요. 냉기 형태 2 됐죠, 지금? 저기다, 저 길목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여기인 것 같은데. 어, 아닌데? 여기라는데? 이미지는? 가보자. 가면 알겠지, 뭐. 근데 드라모라를 또 만들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다음 화수도 아마 던가드 쪽 진행해서 보스 봐야 돼서 좀 걸릴 것 같은데? 잘 가. 뭐지? 가라 그냥. 살려줄 때. 친구 복수를 하려 그래. 다온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어두워. 쟨가 보다. 아, 좀 내버려둬. 아침에 찍죠? 몇 점일까? 솔직히 약할 것 같은데? 분명 저렇게 센 애가 센 놈이 있긴 했는데, 아, 셀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멍청. 멍청.
뭐 여자야? 쟤는 너마저도 여자로 나오냐?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될까? 나 힘든데? 진짜 이럴 거야? 진짜 이씨. 좀 대각선으로 잡자. 이 정도? 나름 삐까뻔쩍하다. 이제 죽으면 돼. 한장더 찍을래? 죽기 전에? 좋은 생각이야. 자, 죽으면 되겠구만, 이제. 체력도 지금 몇이야? 어우, 좋아, 좋아. 특별히 분노를 써주겠다. 오랜만에. 오, 200이네. 200까지 다네, 그러면은. 분노라 절반이니까. 잠깐만. 생각보다 세잖아? 이거 쟤 진지하게 한번 싸워줘야겠다. 안 되겠구만. 진지하게 노보프로 한번 붙어준다. 네, 50점 예상합니다. 딱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 50점 정도? 쌍수로 냉기가 걸리네? 이거는 좋은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낮네? 아까 엄청 떤거 같은데? 약하구나. 안 돼, 너는 아니라야. 넌 20점 줘야겠다, 야. 20점보단 센가? 그치, 나한테 데미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지. 눕히는 거 눕혔고. 35점 줄게. 35점까지는 내가 아빠 이거 좀 그렇게 세지 않아? 나 방어력도 맥스 아닌데. 아까 걔가 40이었잖아. 25? 25. 됐다. 25점. 니 무기가 좀 궁금한데, 검은 다이아몬드. 그냥 드레모로 세트죠? 포도 없고 덜도 없고. 목표에 냉기 피해를 주고. 돋보기. 잠깐만요. 됐다. 목표에 냉기 피해를 주고 10% 확률을 얼어붙게 합니다. 10%야? 철권 지구력에 냉기 30 피해. 30 피해, 35 피해 두 개, 40 피해? 뭔 소리야 이게? 어쨌든 그건 받아가겠습니다. 이거 볼까, 얘 장비? 방패가 없는 게좀 아쉽네. 싼 검이었는데. 약간 말라 보인다? 옷이. 그쵸? 기존 디자인보다 약간 말라 보이네. 이거는 약간 이제 투박한데. 어깨 벌어져 있고. 여성용이라 그런가? 자, 네 마리 봤고요. 다음. 별거 없어. 성공 보스. 스탠다르 봉화대로 가라고? 오, 스탠다르 봉화대가 호환이 돼 있단 말이야? 비질런트 할때 항상 많이 갔었죠. 나 근데 한풀 하필 던가드 이렇게 찍어놨는데 스탠다르를 해놨냐. 던가드 할때 보통 찍는데, 던가드 할때그 과정에서 근처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었어, 이번 판은. 나가자. 레벨 70인데 데미지 좀 후달린다. 저기구만. 쭉. 이 정도 올라가자. 그렇지. 올라가자! 헤엄도 되게 빨라.
이 근처에서 드워프 방어력 25% 상승하는 장비 보면 그 주둔 애가 있던 걸로 아는데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감이 없었어. 버그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 뭐 문제가 있어서 이벤트를 덜 봤다던가. 아까 걔 얼음이는 25점으로 했지만 점수 더 올리겠습니다. 얘는 내 생각에 32점은 줘도 될 것 같아. 아, 32점. 혹시 까먹고 25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녀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은신 선돌이었나? 올려줘. 또 빨라서 금방 올라가죠? 그림자에 비서 어쭈? 어쭈? 대소한 마도사? 그렇지. 안 되지. 페이지 2라고. 일반 몹은 이제 상대가 안 돼. 그렇지, 페이지 2. 너무 강해서 반지와 목걸이까지 손을 대지 않았지만 얄짤 없어. 내가 정체불명한테 당한 이상 그게 진짜 너무 하드한 스펙인 것 같아. 그건 뭔가 이상하긴 했다. 검은용 때는 너무 아팠어. 뭔가 말이 안 됐어. 그때 악한데 이야기했는데. 가자. 얼마 안 남았다. 딱 봐도 뭐냐 이거. 일반 인카운터가 지금 죽어. 너 죽어. 터지기 전에. 그렇지. 비질런트 하면은 에보니 기사. 에보니 전사가 기사였나? 비질런트 에피소드 1이었나? 아 1이었나? 1 최종 보스였나? 아 그래도 1이었나 보다. 1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비질런트 진짜 수작인 것 같아. 네, 생각할수록 생각나니까 약간 땡기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플레이했는데 비질런트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제작자를 스카우트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인데. 동화대 옥상으로 가면은 몬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성우인 것 같죠? 옥상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설마 스탠다드 병사를 다 학살하고 옥상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뭐야 누구야, 누가 침 뱉었어. 에이 평소에는 강력한 설원거미도 페이지 2에선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왔냐? 한 번에 갈 수 있는 위치였는데 심지어 하면 안 됐는데. 그래서 비벼지던가? 거기서 꺾었으면은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괜히 먼 길 돌아가는 거야? 일로 가자. 항상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항상 여기 이렇게 올라갔었구나. 그렇게 오는 길은 아니야. 오늘 길목이 보였을 뿐이지. 원래 반대쪽에 그 지구를 70 올려주는 라고트였나? 그 이제 가면 나오는 그곳에서 저번에 논리로 모드에서 봤었죠. 그래서 반대편을 보면 보여서 과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 옥상이라는데 되게 얌전하다. 누구냐? 얘네. 야 생긴 것 좀 봐. 여유 넘치는 것 봐라? 지금 죽을 놈이?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디자인적으로 약간 매력이 안 가지 나한테는? 이게 태양의 기사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 한번 더 찍어? 덤벼! 60이야? 덤브레이커 쓴다.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죠? 경기병? 야 뭐야! 에이 이건 오바지. 잠깐만 야 그건 좀 심하잖아. 아 이거
경비병 죽이면 쟤도 반응할라나? 경비병 자네들이 덤비를 구석이 아니라네. 내려오시게 대양. 다크소울의 흑기사 같아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덤벼 빨리. 그렇게 안 센데? 엄청 약한데? 냉기보다 더 약한 거 같은데? 아닌가 그거는? 아 냉기보다 튼튼하네 훨씬. 역시 건방이야. 저 정도 탱키함은 있어야지. 근데 냉기가 솔직히 더 아프다? 날려보내는 거 있으니까 비슷하게 점수 매겨도 될 것 같다. 날려보내는 게 위험하냐 얼리는 게 위험하냐 그 차이로 구분하면 되겠는데 얘네는? 누가 더 셀러나 그러면은? 어쭈? 풀피 되네? 이거 좋지. 이거면은 좋지. 근데 볼만큼 봤으니까 빨리 제거하겠습니다 그냥. 너 뭐야? 와. 뭐야? 아 이건 내가 무기 데미지가 지금 올라가서 그런 거겠구나. 아 별로 안 센 거네. 딱 근접 정도인 것 같은데? 어, 체력 회복을 포함해서 솔직히 냉기가 훨씬 아프죠. 냉기는 무한 콤보가 되니까. 아, 날아가는 것도 충격적이긴 한데 솔직히. 어 날아가는 게 엄청 충격적이긴 하네. 위에서 날아가면 한 방이니까 낙뎀 방지를 안 하면은. 내려가 싸우면 되는데 뭐 좁아. 어 이렇게 싸운 녀석은 좁은 데서 약하죠 오히려. 예. 네. 건방 계열은 좀 자유분방하게 싸워야 되는데. 타겟팅 계열도 아니고 날라가긴 하지만 저 밑에서 날라가면은 약간 데미지도 오히려 내려가서 싸우면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명력도 튼튼하고 이제 체력으로 한번 풀회복 한다 이런 거 감안해야겠네. 25점 주자 얘를. 060 065 040 032 025 오늘은 내가 다 짰네? 좋아. 여러분들의 불만은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매겼기 때문에 생방송에 와서 점수를 직접 매겨주면은 내가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대로 하겠지만 오늘 시청자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말해주는 분도 없고. 오 특이하다 무기가 길라틴. 너무 센 게 있어서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내가. 와 이거 방어력 괜찮네. 태양의 세트는 방어력이 좀 많이 낮네요. 어 중갑인데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방어력이 보여야지. 아 141? 아 그냥 딱 에보니 느낌인데? 아 이렇게 싸들고 다녔구나? 독한 놈. 한 놈이네. 당연히 못 끼고 있어. 저게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방금 퍽 때문에 사실 데미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디자인을 보니까 좀 땡기진 않네. 하나 더? 그럼 몇 마리 잡았어? 다섯 마리 잡지 않았나? 다섯 마리 너무 많은데? 넷 다섯 여섯 마리 잡아서 아예 그 여섯 칸으로 나누죠. 깔끔하게 다섯 마리를 해서 양 사이드를 비운 다음에 스카우트 하는 건 좀 그렇고 여섯 칸을 만든 다음에 아래 가운데에다가 전투력 스카우터를 만들겠습니다. 독성나무 스프리건 잡았죠? 엘더그림 퀘스트를 하면 하나 나온다는데? 그리고 이제 드워븐 자동인형 잡았고 어 되게 많다. 별건 없는데 비슷한 것만 있는데 많아. 그러면은 다음 거는
뭐 잡으면 되냐? 엘더 그림을 깨면 나온대. 엘더 그림을 하러 가자. 엘더 그림 받지 않았을까 내가 엘더 그림? 엘더 그림 없네. 엘더 그림 하러 가죠. 엘더 그림 깨면 딱일 것 같은데? 치료하는 데 가면 있죠. 아 오늘 너무 밋밋한데 저 나온 거? 그리고 나 오늘 업글만 했어. 썸네일은 마치 화려하게 잡은 것 마냥 찍혀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저 업글만 했습니다. 아 좀 그렇네요. 한 거 너무 없다. 한 너무 업. 아씨 페이지2가 됐으니까 이 상태로 강하면은 쭉 가는 거거든요. 그냥 100방까지 숙련도만 올라가면. 누가 줬더라? 어딨냐 너희 대장? 신유님 어딨어? 너희 대장 어딨어? 흠. 저기요 아직 출근 안 하셨나? 야주매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를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딨어 왜 안 와? 자 지금 주점에서 받아와야겠다. 안되겠다. 노래 왜 이렇게 화려하죠? 마을에 있는데? 정체가 뭐죠 노래? 보스 많이 잡았다. 쌤도 있네? 필더 그린 나왔죠? 아주라까지 게스트가 많어. 밖에 있네 지금. 어디 보자. 이놈의 아줌마 또 어디 계시나. 아 이런 데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 네클베인. 어디 볼까? 네클베인 해수하기. 아마 다리를 열라면은 그 네클베인으로 열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디냐? 아 여기야? 와 유혈의 왕자였나? 유혈의 왕자 쪽이네요.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유혈의 왕자. 유혈의 왕자에도 볼 수 있을 법한데. 유혈의 왕자는 맵이 구성이 예뻐서 알차죠? 되게 뭔가 그냥 일반 던전에도 들어가면은 뭔가 보스전을 하는 듯한 퀘스트가 있는 듯한 던전. 잘 만들었어? 그런 거 하나하나 약간 로망이 있었나봐.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떤 이벤트를 끌어가야겠다 로망이 있는데 여러가지 피치 못할 어른의 사정으로 승인이 안 됐나봐. 그래서 그렇게 남겨놓은 것 같은데? 우리 도파! 아휴 뭐야 왜 이렇게 멀쩡해. 방패 돌진을 맞고 고아바위. 아 나 쏜 거야? 뭐야? 아 왜 이렇게 많어? 이 동네 마녀 동네라 그런가?
노인정이야, 노인정. 잠깐만.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데? 올라! 아이, 함정 더럽게 많이 박아놨네. 함정 은근 아프다? 함정은 아프지. 만화 소비량이 그렇게 높은데. 아, 전 던전이 아니었어? 내부였었나? 아, 말을만 하네, 그러면은. 네클베인. 다니카 왠지 이름이 일본인 같지 않나요? 어감도 그렇고. 한 자리 비워놓고 가운데에다가 스카우터를 해놓을까? 보스도 보스지만. This was as stupid as our feud with Sawa. 네클베인 가져왔습니다. Now, 다음 일은 you can use Nettlebane to retrieve some of its sap. 어떻게 빨리 보자. 하나라도 더 잡아서 토르 잡고 마무리해야죠. 하나라도 더 열심히 잡읍시다. 열심히 스펙업도 했고 오늘 특급 목걸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 데미지 5% 정도가 아쉽네. 그 정도는 뭐 입고 가야지. 입고 끼고 가야지. 끼고 살아야지. 5%는 가자. 항상 보는 거지만 굉장히 맵이 예쁜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쟤는 뭔 죄길래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올라가면 있다는데 미리 좀 때리면서 진행을 하죠. 네클베인으로 때리면은 나무 뿌리를 집어넣는 아주 이런 멋진 이벤트가 서브캐스트에 있어요. 잘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여기 있지 않을까? 오, 얘인가 보다. 뭐냐? 일단 찍은 다음에 정해. 이게 돌리지 마. 아, 고개 좀. 그래, 그렇게 돌려놔야지 약간 이제. 아, 이 팔이 날파리 날라다니는 것 때문에 약해 보이네, 오히려 더. 이 정도면 되겠다? 솔직히 스프리건인데 뭐 찍어줄 필요가 있나? 아, 너무 실망인데도 디자인적으로? 한번 써볼까? 엘더그림 수호자. 잠깐만요. 맞지? 너 몬스터 그거 일반 목 같아. 야! 이걸로 한 방이야, 네클베인으로. 까먹고 있어. 네클베인 들고 있는 거 까먹고 있었는데 한 방이야. 데미지도 솔직히 독 데미지죠? 방금 들어온 거. 아, 독 데미지 아닌가? 특수 데미지인가? 아, 모르겠어. 근데 아마 저항 안 받는 걸로 때린 거 같은데 느낌상? 왜냐면 관람석 때문에 독 데미지 아예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데미지 들어오나 안 들어오던 얘는 빵점이야. 네클베인으로 한 방 컷이니까. 그쵸? 얘는 0점. 무려 0점짜리 보스, 최초로. 최약체를 발견했다. 연두색으로 해도 되겠는데, 저거. 아, 원래 연두색은 안 되겠구나. 자, 갑니다. 스프리건 정도 알아서 이기세요.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나. 잘 지내세요.
스카이림 네오칸 스카이림 세계선 약하면 죽는 법. 나랑 관계없어. 나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사람 두 명을 비료로 썼다. 저기서 사는 애들은 별 도움도 안 돼. 그냥 숨만 쉬는 애들이야. 벌써 2시간 넘었네? 방송 킨지? 아마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제 가까이서 빠른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 어디? 없는데 뭐가 있어? 다니카한테 돌아가서 검을 넘기겠습니다. 검이 아니라 수액을 넘기겠습니다. 네클베인 한 방은 되게 웃기네. 쟤 솔직히 달려가서 때리면 반응도 못할 것 같은데 때리는 템포 보니까. 야, 내가 정신 차리고 했으면은 지금 약간 기 빠져서 그렇지 네클베인으로 안 했을 텐데. 그냥 가 싸웠을 텐데. 네클베인 한 방 개 웃기네. 야, 그게 잘 만들었다. 네클베인으로 한 방에 죽는 그 설정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다. 스프리거는 다 한 방인가? 에, 아니겠지. 한번 해볼까? Looking for my husband Nazim. You have the Elder Game. Wonderful. Use it to repair the tree. Thank you so much. 됐어, 쟤는 특별해. 내가 알기로 스프리건이 전부 한 방인 무기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 그거인지 기억이 안 난다. 여기에 스프리건 확정 나오거든요. 한 마리? 아니야. 어. 걔만 이벤트성으로 넣어놨나 봐. 야,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개 신박하다. 재밌는데? 제작자? 잠깐만요. 이 방종 너무 밋밋하게 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방종 해야 될 것 같죠? 내일쯤이 아니라 내일 다음 시간에 다 보지 않을까 싶어요. 토르까지 싹. 아니면 그 다음이나. 많이 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대들 둔 게 이렇게 세 보이냐? 아직 페이지 2가 좀 안 됐는데 이제 또 만족하죠 뭐. 신발이 없어. 신발이 삼신기를 안 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스펙이 아닌가. 원래 이제 바닐라 퍽은 이제 무기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20마다 올라가죠. 20%씩. 이 모드 오디네이터 공부대에서는 5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40%군요. 40% 부가 능력으로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얘는 50%. 50%. 기본 능력치가 더 낮기 때문에 아, 바닐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맥스 방어력에 가깝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은. 나 이제 숙련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458로. 아까 숙련도 1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방어력이 안 올랐냐. 1도 안 올랐네. 1도. 수준. 나 배우는 것 좀 배우자. 레벨업도 1밖에 못했어. 아, 드래곤이다. 야, 완전 저격수야. 대박이야. 너무 높이 있어, 너무 멀리 날아서 앉을 때 못 잡았나봐. 아, 저기 앉아버렸네. 뭐 좀 가르쳐 주실래요? 나를 가르칠 수준이 못 되는구만. 내가 어디까지 개체 마법스 캐스트를?
아직 씨앗살이야? 그러면 없겠네, 돌프들 여기에. 회복은 몇이야, 그럼? 회복은 다 찍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배울 게 없다, 그럼. 은신 배우던가 해야겠네. 화술을 배우던가. 환영마법 배워도 되겠는데, 환영이나 배우자. 파괴도 찍었을 것 같고.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겠지? 잘 왔네. 환영 알려주세요. You know, they say knowledge. I shall explain to you the mysteries of the outer realm. 하도 많으니까 냉경도 두 개야? 내가 잘못해서 어디 갔냐 얘? 고맙다. 나 아 한번 다시 보자. 뭐냐 이거? 이게 무슨 개빈패냐? 아 미안해. 야 심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솔잼은 다 채울 수가 있으니까 움브라로. 움브라 지금 쓰고 있진 않지만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빵점 자리도 만났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아 드래곤 자꾸 꺼야 되는데 나? 아니야 가자 그냥. 나라면 도망갈 수 있을 거야. 너무 템포 느린가? 아 근데 사실 오늘 장군이 필요했어요. 토르 잡으려면은 바닐라로 잡게 될 것 같다. 꼴을 보니까 드래곤의 강한 아 드래곤의 강한 게 그 불검이었구나. 쓰면 되겠네. 어디 갔냐? 내려올래? 네가? 네 발로? 너 냉기 맞고 좀 삐졌나보다. 얼굴이 삐투성인데? 경비병 따위가 존경받는 드래곤한테 저렇게 넣을 것 같진 않고. 내가 범인인가봐. 저기다 걸면 또 절로 이상한 데 갈 것 같은데. 먼저 가 있어야겠다 내가. 일로 와봐, 천천히 와봐. 갈 땐 가더라도 깔끔하게 자꾸 와야지. 야, 그걸 한 대 쏘고 내려갈라 그러네. 기열한 녀석. 어디 가니? 저기 거기까지 가서 내려간다고? 아, 미쳤어? 아, 항상 여기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 인카운터도 잘 되는데. 아, 저기서 앉았다고? 안 잡어. 진짜 항상 이해가 안 돼. 저건 왜 저렇게 만든 건지. 조만간에 활질로 잡아야겠어. 활 찍어서 은신도 올리고 해야겠다. 은신활로 한번 쫙 정의구현을 해야겠습니다. 얘네들 아직도 여기 버려져 있네요. 대장도 이미 잡았는데 진작에.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방종!